所以从这个角度来看的话，我个人认为，韩国垂直降落能力的 F-35B 隐形战斗机，优秀的隐形性能和强大的态势感知能力，20辆装甲车，在突击对手海岸线时 ，LPH-2 尾部的雾舱门将会打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리터리 분야에서는 초대형 프로젝트, 항공모함 건조 계획과 관련한 중국의 시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의 설왕설래 과정에서 작년에는 국회와 군 당국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 당시 동북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작년 후반기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소식이니만큼 오늘 보실 중국의 자료들도 거의 모두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작성된 비교적 최신의 것들입니다. 이번 항모와 관련한 영상들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조선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국가이기 때문에 항모 건조 기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다만 지금 항모를 보유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세 번째, 그렇게 이미 아시아에서 최상위 능력을 보유한 구축함과 상륙함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의 모든 자료들에서 관련한 언급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런 의견들 내부에는 그들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견제 심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먼저 한국의 항모 건조 계획과 관련한 기초적 사항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꼭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야심을 가지고 있다. 7만 톤의 대형 항공모함 건조에 들어가려 한다. 최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국산 항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밝혀진 소식들에 따르면 한국의 국산 항모는 7만 톤급 대형 항모와 4만 톤급 중형 항모 두 세트로 건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대형 항모는 길이 298m, 폭 75m로 만재 배수량이 71,400톤에 달해 우리의 랴오닝호나 러시아의 쿠즈네초프호보다 큽니다. 건조되면 한국 항모의 톤수는 아시아 1위, 세계 2위가 될 것이며 배치 인원 1,340명, 탑재 가능한 고정익 전투기 40대와 헬기 8대 등에 필요한 총 비용은 45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중형 항모는 단일 함도 형태로 길이 238m, 폭 62m, 만재 배수량 41,500톤으로 프랑스의 드고르와 거의 비슷한 720명의 함원이 배치됩니다. 고정익 전투기 20대와 헬기 8대를 탑재할 수 있어서 구매 총 비용은 약 26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두 항모 모두 발사 방식이지만 증기탄사인지 전기탄사인지는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 본인의 선호도는 7만 톤급 대형 항모 건조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3만 톤급의 양육함을 보유하고 있기에 추가로 4만 톤급의 항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성능과 비용을 고려할 때 그리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4만 톤급의 항모는 주로 배치되는 수직 이착륙 F-35B 전투기만 승강이 가능하고 단거리 이착륙의 F-35C에 있어서는 비교적 버겁습니다. 또 F-35C 전투기는 날개를 접을 수 있어서 항모에 있어 F-35C 전투기가 더 많이 장착 가능합니다.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현재 항모, 특히 대형 항모를 건조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선 한국은 조선업이 극도로 발달해서 지난 몇 년간 전세계 LNG 운반선의 74%를 생산, 대형 선박 건조에 있어 경험이 풍부합니다. 작은 면에서도 한국은 부족하지 않은 국가라서 최근 몇 년간 군비가 쑥쑥 올랐고 2020년에는 국방 예산이 42억 달러에 달해 이미 러시아 국방비 지출을 따라잡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건조한다면 한국 항모의 미래는 중국에게 있어 인도의 항모보다 더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비크란토호는 1999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2009년에야 착공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진수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 더 크고 복잡한 항모를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 기간이 비크란토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일본에 대한 견제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기본적인 스펙들은 여기서도 일부 추가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전함이 바로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LPH-2 준항모입니다. 배수량 3만 톤급의 해상 대물로 LPH-2의 배행 갑판 길이는 250m에 달해 축구장 2개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폭은 45m로 농구장 3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7만 톤급의 퀸 엘리자베스호와 비교해도 그 체형이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함수에 도착했습니다. 제 왼쪽이 LPH-2의 함도입니다. 간결한 응신 설계를 채택하였으며 함도 옆에는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갖춘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F-35B의 이륙 거리를 더욱 단축시키기 위해 함체의 활주 이륙 갑판을 설치하여 F-35B의 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준항모의 주요 타격 수단으로서 F-35B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태세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중전에서 침착하게 적의 전투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전투 시스템으로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각종 해상과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해전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이들 전투기를 수용하기 위해 LPH-2에는 함상에 최소 16개의 F-35B를 수용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격납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LPH-2는 항모 역할 이외에도 3,000명의 해병대원과 20대의 장갑차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도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 해안선을 돌격해 갈 때 LPH-2 끝부분의 도크 문이 열리고 공기부양정 여러 척이 풀려나와 주력전차와 돌격부대 탑재를 통해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LPH-2의 성능 수치는
它的作战能力未来能够在东亚地区排到第几，能否实现？ 공표한 약간의 수치들과 배수량 데이터로 볼 때 이 함은 건조에 성공한다면 마땅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랴오닝함에 이은 2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랴오닝함의 만재 배수량이 거의 6만 톤에 이르지만 이즈모급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이 함의 제작은 다소 의도적으로 일본과 비교해 이루어졌고 어떤 이들은 일본의 이즈모급을 대비하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몇 미터 정도 차이는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보자면 이 새 함선은 동력 장치로 미국 LM500 가스 터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기라면 실제로 일본의 이즈모급과 같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을 하자면 장착된 동력 장치의 모델과 수량, 그리고 총 출력으로부터 기본적 수준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이 함이 이즈모급보다 좀 낮지만 강력함에서 보자면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이 실제로 항모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 조명해보는 내용입니다. 역시 조선 기술은 또 언급됩니다. 就在前不久，韩国在国家会议上就有议员提出，韩国如若想在未来的几十年更好地维护本国的海上权益，就必须打造航母，并且该议员还声称韩国拥有雄厚的造帆基础，有能力打造像航母这样的超大型战舰。此言一出，便立刻引发了韩国朝野的议论。不过出人意料的是，韩国当局还真的就把打造航母的事情提上了议事日程，并且将本国历史上的第一艘航母定位在7万吨的级别。要知道，我们中国是首艘航母辽宁舰的标准排水量也就5万8千吨左右的样子，而不仅仅只是排水量，舰艇的武器配备也是相当的豪华。就来航母上最重要的武器，舰载机来说，韩国打算采购美国洛克希德马丁公司的 S35C 海军型号，而预警机则会购买美国目前使用最多的E2预警机。如果计划成功，韩国将会成为亚洲第一个拥有隐身舰载机编队的海军。届时，拥有隐身机群的韩国海军无疑将会对周边国家的海洋权益构成严重挑战。那么，韩国真的有实力打造一支隐身航母编队吗？而且还是大型航母编队。首先，韩国的造船能力究竟如何？其实，关于这一点，陆口君还是充分肯定韩国的。韩国在本世纪初年就已经成为了世界第一 造船大国，在过去的十几年间，全世界超过半数的大型货轮都是依靠韩国造船公司完成的。但是韩国造船的巨大部分都是货轮，邮轮这样的商业船只类别。而绝非像航母这样的军用舰艇。而且随着近几年来我国在造船领域的不断进步，韩国的民用船只订单也在不断被我国蚕食。未来韩国是否继续保持这个世界第一还不得而知。其次就是军工领域，这个就更不好说了。虽然说韩国在近几年的军售市场上的表现可圈可点，但是出售 基本都是他国授权的技术，再加装到本国已经建造好的平台上，而自身所用到的成熟技术则很少。综上所述，其实韩国打造亚洲第一航母，说白了就是在想象而已。不论是从技术储备的哪个角度，都无法实现。其实韩国已经有了独岛级攻击舰，完全由改装成航母的条件，或者在这个基础上进一步放大，以独岛级为蓝本打造一个中型航母编队，还是有可能的。但是韩国偏偏好高骛远的学印度，争夺这个亚洲第一，最终只能是弄成一个 이상의 내용에 이어서 한국의 건조 기술을 이야기하고 그 효용성까지 따져보는 시각입니다. 이전 영상들에 비해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어투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作为亚洲地区海军强国的韩国，在这几年来取得了显著的成就。无论是近千年来陆续下水的 DKX-123型导弹驱逐舰，还是早在07年就服役的独岛级两栖攻击舰，韩国一直走在亚洲海军建设的前列。这一切都仰仗于韩国造船技术的长期积累。80年代后期，随着 LNG 运输船的逐渐兴起，韩国敏锐地察觉到这一新兴的市场需求，便先通过大量进口进行学习，后期便直接从欧洲 船厂与 LNG 船舶公司引进相关专利与大型船舶的制造技术。通过这一系列的学习与引进，韩国成功拿下了全世界 70% 多的 LNG 运输船市场。这一系列船舶制造技术的积累，都为韩国自主制造本国大型军舰打下了良好的基础。韩国依托这些成熟的制造经验，对美国的造舰技术进行引进与学习。世宗大王级宙斯盾驱逐舰便是以美国阿利伯克2A型驱逐舰为模板
进行仿制的。在中国的新型大驱下水之前，该型舰一直是亚洲吨位最大的驱逐舰，并且装备了美军的宙斯盾导弹系统，具备舰队区域防空的力量。虽然只是仿制，但也在一定程度上证明了韩国的技术实力。而可以证明韩国拥有航母舰道实力的装备，则是独岛级两栖攻击舰，作为韩国独立设计制造的万吨级大型舰艇。独岛级两栖攻击舰不仅拥有直通式航母甲板机库，更有可容纳气垫登陆艇的船坞舱，相对于中国近些年来才服役的071型登陆舰仍具有一定的优势。并且韩国如果急需航母的话，可直接对独岛级两栖攻击舰进行改造即可。倘若韩国想要制造一艘与辽宁舰吨位相当的航母，也可在5年内完成，而且可以不用专门研发舰载战斗机，直接从美国购买引进 F-35B 即可。但是韩国对于航母并无很强烈的战略需要，韩国更多的威胁来自于北方地面边境。而且虽然韩国经济较为发达，拥有将近1.8万亿美元的 GDP， 但是这样的经济水平对于维持一支大型航母编队来说还是略显不足。要知道，即使是我国这样精打细算的国家，制造一艘常规动力的中型航母都需要花费将近50亿美元。韩国若想拥有一艘可搭载20架 F-35B 的中型航母，至少需要花费将近80亿美元。所以说，现如今的韩国还是会将更多的精力放在建造新型驱逐舰方面。이상으로오늘은항공모함보유계획과관련한중국의시각들을보셨고모두수개월이내의비교적최근내용들이었습니다영상초반말씀드린대로한국의조선기술현재필요성그리고이미보유중인훌륭한함선들에관한의견들로정리할수있겠습니다채널에서이미여러분야를다뤘는데꼭더보고싶은분야가있다면댓글달아주시면향후제작시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